제가 늘 강조하는 미니멀리즘 벌써 실천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덜 갖는 생활은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정리의 대가 곤도마리에의 콧마리 폴딩으로 내 옷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옷 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손바닥에 사랑을 담아서 옷을 잘 펴줘요. 사랑해, 고마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중간점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소매를 단정하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접어주고. 이렇게 긴 직사각형이 됐죠? 그걸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3등분을 해서 두 번 접습니다. 완성되면 이렇게 혼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가 보여드린 대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안으로 접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전체를 3등분해서 안으로 쓱쓱 접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긴 직사각형을 만드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 옷장 크기에 맞추어서 어떤 모양이 가장 좋은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큰 반팔 티셔츠로 사랑을 담아 펴주시고요. 또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습니다. 소매도 단정하게 넣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그리고 중간선에 맞춰 반으로 접고 저희 아가가 좋아하는 제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혼자 설 수 있죠? 또 한 장 해볼게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사랑으로 펴주고 소매도 접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항상 사랑을 담아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주고 또 사랑으로 펴주고 3등분해서 한 번, 두 번. 혼자 설 수 있죠? 이번에는 나시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잘 펴주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직사각형이 되면 반으로 접어주고 그 상태로 3등분해서 두 번 접어주시면 되죠. 또 한 장. 저희 남편이 굉장히 싫어하는 제 옷입니다. 안으로 접어주고 반으로 접어서 또 3등분. 한 번, 두 번. 혼자 설 수 있죠? 모자가 달린 옷을 해볼게요. 사랑을 담아 꾹꾹 눌러 펴주고 안으로 접어줍니다. 소매는 단정하게. 소매를 단정하게 하는 방법도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돼요. 안으로 접어주고 이제 모자를 단정하게 안으로 펴줘야겠죠? 그리고 3등분을 해서 한 번, 두 번. 너무 두꺼우니까 반으로 접는 과정은 생략했어요. 이번에도 조금 두께가 있는 맨투맨을 접어볼게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넣어주고 얘는 소매가 좀 길어요. 그래서 소매 밖으로 일단 빼주고 반대편 해주고 이제 소매를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안으로 단정하게만 넣어주면 돼요. 정리해주고 이 맨투맨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접는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두 번 접어서 이렇게 혼자 설 수 있도록. 이번에도 두께가 좀 있되 크기까지 큰 맨투맨을 한번 해볼게요. 안으로 접어주고 소매는 밖으로 빼주고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펴주고 이제 소매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번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반으로 접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3등분이 아닌 2등분을 해서 접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두꺼운 겨울옷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으로 펴주고 안으로 접어주고 매 순간 즐기는 마음으로 모든 감각에 집중하며 과정을 만끽합니다. 단정하게 정돈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리고 반으로 또 반으로 혼자 설 수 있죠? 두꺼운 옷들 한 대 모아놔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접은 것들 옆으로 쓰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셔도 되고요. 개별 서랍에 이렇게 정리해주셔도 되고 또
작은 박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랍장에 나누어서 섹션별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제 2편에서 하의와 속옷, 양말, 기타 등등 적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미니멀하게 보스처럼 사세요.